장마가 연일 이어지고 있어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기분도 처지는 요즘인데요. 길어지는 장마로 날이 흐릴 때에는 실내를 밝게 유지하고 스트레칭도 하면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장 몽생이 TV의 문희철입니다. 본 방송은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진행되는 시민들의 라디오고요. 우리 마을의 이야기, 우리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대장 몽생이 TV 오늘 함께 할 이야기는요, 대정읍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생단체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대정읍 연합청년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정읍 연합청년회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2년 4월 8일 대정읍민관에서 높은 참여, 굳은 단합, 알찬 봉사라는 슬로건 아래 초대 강경영 회장님을 중심으로 청년회원 300여 명이 모여 창립을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해온 주요 사업으로는요, 전도 낚시대회, 상록 방범대 출범, 서남부지구 초등학교 육상경기, 서남부지구 직장 친선 배구대회, 야간 청소년 선도활동 등을 하면서 항상 지역발전과 봉사에 앞장서온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23개 리동청년회원과 함께 2년에 한 번씩 경연제로 대정읍민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정읍민 종합체육대회는 질서있는 대회, 화합하는 대회, 애양심이 충만한 대회라는 대회표 아래 대정읍민에게 스포츠를 보급하고 스포츠 정신을 구축시키며 대정읍 체육발전과 체육인구 재변 확대 및 대정읍민의 건강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대정읍 승적 60주년을 기념하여 대정읍민 종합체육대회 전야행사로 대정읍 23개 리동대항 노래자랑을 개최하여 대정읍민의 많은 호응과 참여로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 및 학교 밖 폭력 예방 활동은 매년 대정읍장님과 관내 중고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파출소장님을 조빙하여 회원 및 대정읍 관내 23개 리동 청년회장과 함께 학교 밖 폭력 예방 활동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을 근절하고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서 각 학교의 생활 지도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청소년들을 따뜻하게 선도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 바람직한 인격 형성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정민수 회장을 비롯한 7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고요. 23개 리동 청년회에서는 마을 경도잔치, 어버이날 행사, 리체육대회, 농산물 도난방지, 방범활동 등을 하면서 항상 마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창립한 지 50년이 지나 중년이 나이가 된 단체이지만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과 봉사로 대정읍을 이끌어가는 단체가 된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대정읍 연합청년회에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면 더욱 열심히 활동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정읍이 자생단체 이야기, 그 중에서도 대정읍 연합청년회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대정몽생이 TV의 문희철이었습니다. 다음 방송 때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